진짜 내 사람이 되고 싶으면 TF에서 성과를 보여봐요. 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Take and give. 성과를 보이면 내가 나 팀장 힘이 돼주죠. 네, 알겠습니다. 전담팀과 합작으로 TF를 만든 건 날 공개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거야. 나 차장이 사장 쪽으로 붙은 것 같더군. 이런 식으로 나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나의 선전포고야. 마음대로 하게 둘 수는 없지. 오늘부터 저희는 이 TF 체제로 움직입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잘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자는 거네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라 객관적 지표가 아니면 반발이 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 객관적 지표 많지. 학벌, 집안, 재산. 왜? 아예 적자, 서자까지 구별하지 그래요? 진골, 성골처럼. 일단 1차 기준을 산정해서 블랙다이아몬드 회원 중에 리스트를 줄여보죠. 아, 이런 건 선빵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임팩트 있는 걸 보여줘야 아 이거 좋은 거다 하고 인상이 남거든요.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될 만큼 좋은 거여야 다음 해 너도 나도 그 99명 안에 들려고 길을 쓰죠. 각자 고민해보고 아이디어 정리에 공유해주세요. 회원 1차 훈련 프레스티지 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블랙다이아몬드 회원에 관한 정보는 최근까지 회원 관리를 담당했던 전담팀 쪽에 더 많으니까요. 전 회원 전수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속도 면에서도 저희가 더 빠를 거고요. 그럼 두 팀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죠. 다양한 관점에서 다수가 공감할 의견을 찾기에도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시죠.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 팀장은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시죠. 네. 아, 이 팀 분위기 왜 이렇게 살벌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전장이 따로 없네. 왔어, 왔어. 오늘 얘기할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주 보겠네요. 그러게요. 불편한 상황인 거 알아. 이 TF 체제 끝나면 전담팀 직원들 책임지고 불이익받지 않게 할게. 나 때문에 네가 회사에서 피해보는 일도 없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 뭘? 윗사람들 정치 싸움에 끼어드는 거.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거잖아. 부사장님, 전력으로 싸우려고 들 거야. 그럼 너도 다쳐. 위하는 척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누가 다칠진 판을 열어봐야 알겠지. 부사장만 전력으로 싸우는 건 아닐 테니까. 내가 널 공격하게 될 수도 있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 이미 그러고 있어. 나도 기꺼이 그렇게 할 거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까지 부사장 쪽에 있는 거야? 대체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건데? 팀장 발령 받으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해요.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야? 이번 TF1까지는 마무리하고 갈게요. 오래 고민하고 결정한 거겠지.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일단 사표 수리는 보류하고 있을게. 마음 바꿨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우리 팀에도 미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 싸움은 세컨드리고 하드 쇼핑을 다녀서 이제 그 세컨드도 VIP가 됐어요. 너무 공공연해서 언제 밖으로 터질지 몰라요. 송담그룹 사장님인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5년 전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이력이 있어요.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블랙 다이아몬드 넘버 3인데. 블랙 소사이어티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고려한 소셜그룹이에요. 이성원 사장님은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폭행 사건으로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제외하도록 하죠. 그러죠. 이수정 고객은 고객 정보가 거의 없네요. 이수정? 처음 보는 얼굴인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이고, 전담팀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네. 주 사용 지점이 어디야? 삼성점이요. 알만한 집안이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뭐지? 블랙다이아몬드 회원이면 우리 중 누구 하나는 알아야 맞는데 말이야. 이 회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이사님은 아세요? 네, 다음 사람이요. 제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 거주지가 해외입니다. 주가 해외인데 이 정도면 한 번 올 때마다 돈 엄청 쓰나 보네. 아니 이럴 거면 전담팀 혼자 하지. 우린 왜 불러? 오늘 기선제압 제대로 했다니. 나정선입니다. 네. 블랙 소사이어티 런칭 행사 때문에 불렀어요. 런칭 행사요? 런칭 행사 아이템은 이걸로 갑니다. 회원들의 미혼 자녀들을 위한 자선 파티요? 아마 블랙 소사이어티 회원은 결국 정책의 주요 인물들이 될 거예요. 그들의 최고 관심거리 중 하나가 바로 혼맥이죠. 그럼 이 행사의 목적은? 일종의 선시장이죠. 이 바닥이 생각보다 풀이 작고 소문이 빨리 돌아서 여러 후보를 제대로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이런 기회가 생기면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집안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자식 한번 넣어보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상대를 매칭시켜야겠죠? 그러려면 이사는 필요할 거예요. 한번 만나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미팅 시 하율이 과장이랑 동행해요. 데려가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하 과장은 이 바닥에 갑자기 등장한 뉴페이스니까. 알겠습니다. 야, 송이 형? 알아? 알지. 일명 마이다스 송. 요즘 싸모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투정이잖아. 정재계 혼사 중에 그 여자 손을 안 거친 혼사가 없다고 할 정도라는데. 뚜쟁이 호스트로 재벌 3세들 모아서 선짜리 만들어주자. 장적인 게 임팩트 있네.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놈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 잘 먹고 잘 사라지겠구만. 아이씨, 이 더러운 자본주의 같은. 미나 사표 냈어. 결국 그만두겠대? 그래. 진짜 걔도 별걸 다 보고 회사에 정 떨어질 만도 하지.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아 진짜 이건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이어서요. 그러게 말이다. 새로운 등급이 만들어지면 전산상 해당 VIP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코워킹하는 협력업체와 해당 DB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 외부 업체와 고객 정보 공유하는 거는 보안 이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전산 주관팀은 어디로 하죠? 저희 프레스티지 팀이요. 나 팀장님이랑 협의되는 사항인가요? 이사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저희 전담팀 쪽에도 일단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하과장님 팀에서 그럼 타임라인 공유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유리 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새 콧대가 하늘로 솟았네.
과장은 뭐 자기 힘으로 달았나? 실력으로 치면 당신 발밑에 있으면서. 괜찮아. 이제 이런 더러운 걸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가자. 이번 주 시스템 제가 하겠습니다. 주말? 네. 그래 그럼 이 대리 가는 걸로 하지. 아 그리고 혹시 야근 시키실 일 있으시면 저 시켜주십시오. 어 그래. 뭐야 갑자기 왜 워커홀릭인 척이야? 나 이제 외벌이잖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아이쿠야. 너도 하기 싫은 일 있으면 나 시켜. 대신 일당만 줘. 20% DC 해줄게. 오케이 30. 아 5만 원 갚어. 미안해 안 갚을게. 티끌모아 태산이야. 씨. 디저트랑 와인만 수량 한 번 더 체크. 하이. 오랜만이야. 사모님. 잘 됐다. 자기 시간 있지? 네. 조이풀 타임 고객평가서. 대화의 방 만족도가 낮네. 아 진짜 마상우 씨. AI가 고장나서 그날 사무실 AI 데이터로 들여보냈는데 잘 좀 하라니까 애들 들어가는 족족 울려서 내보내잖아. 넌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왜? 뭐 문제 있을까? 아니. 오랫동안 안 오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했어요. 그냥 요샌 쇼핑하는 것도 예전처럼 재미가 없네.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우리 딸네 갔다 왔는데 걔가 그러잖아. 평생을 남의 비위 맞추고 살더니 왜 돈 벌고도 남의 눈치를 보고 사냐고. 그 말 듣는데 뭐랄까 기분이 더럽더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보이는 걸로 평가하니까요. 그렇지. 그래도 자긴 제법 태가 나. 뭔가 왠지 분위기도 좀 더 있어진 것 같고. 아니에요. 재벌 딸이라 그런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금세 그쪽 세계 사람 같아졌어. 그쪽 세계 사람 같아졌어. 아빠. 응? 우리 집 이사해? 아니. 근데 우리 집 이사 아니야? 몰라. 몰라. 자기 지금 뭐해? 영준이 방 배치 한번 바꿔주려고. 애들 사고력에 방 배치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자, 천천히 합시다. 아직 시간 많아요, 성민아 씨. 네? 그래서 그래. 시간이 너무 많을까 봐. 자기 말대로 나중에 하자. 방 거라고. 영준아! 영준아, 영준아, 기분이 썩 안 좋아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가요? 그냥 오늘 기분이 좀 그러네요. 저 때문에요? 아니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저거 한 판 할래? 술값 내기. 그렇게 좋아요? 이겼잖아요. 아 오랜만에 이기니까 진짜 기분 좋네. 사실 요즘 계속 쪼그라드는 기분이었거든요. 정선이가 팀장실에 있는 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앞으로는 쪼그라드는 인생만 남은 건가? 그래서 서글퍼졌어요. 이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건가? 전 현아 씨 쪼그라들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리고 이제야 쪼그라들다니요. 현아 씨는 한참 늦었어요. 다른 사람들 진작에 다 쪼그라들었는데. 원래 인간의 역사가 찌질의 역사인 겁니다. 자. 진호 씨. 우리 사귈래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귀자고요? 네. 나랑요? 진짜로? 왜요?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엄마. 아유, 그래 잘했어.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사나 했다. 애나 잘 키우면 되지. 엄마 그렇게 말하면 나 속상해. 내가 얼마나 안 가지고 쓰면서 버텼는데 그럼 그동안 내가 애쓴 시간은 다 뭐가 돼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도 그동안 일하고 애 키우느라 힘들어 했으니까. 민아야, 너 울어? 아니야. 그이 왔다 나중에 전화할게요.